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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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과연 이 냄새는 이런 줄 알까? 아니 요즘 은별이가 사춘기야. 은별이가 사춘기가 오면은 시비를 되게 많이 거는데 아무래도 제일 만만한 게 원호라서 남자면... 원호 가면 이제 내 이미지에 문제 있어 보여 까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네 스케치북은 검은색 크레파스를 더 칠해도 더 이상 껌해지지 않아. 와빌리지 단톡방 요즘 흐름. 은별이가 원호일까? 원호 병신아! 그러면은 밤냥이 갑자기 긁고 가지고 맞아 변신아! 은별이가 옆에 있는 밤냥이니까 변신이 아니고 병신이겠지? 언니 바보 멍청이야? 단톡방 알람 껐다고 켜 병신아! 그러니까 씨바 공지할 때마다 뒤늦게 와서 야 근데 이거 뭔 소리야? 이지랄 하니까 씨바 원호가 요렇게 잘 알려줌. 그니까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존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원호한테 너지 씨발놈아! 원호는 화를 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어. 원호는 널 죽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은별아? 아 여기 아까 내가 말했던 예시 있다. 이거 근데 진짜 존나 웃긴다. 진짜 시비를 안 걸면은 죽는 병에 걸렸어? 원호는 이제 단톡방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는 없고 뭐! 뭐! 야 아니라고 야 이런 걸로 이제 단톡방에 운을 떼는 경우들이 좀 많아. 막 진짜 뭐야? 어? 너 씨발 혹시 원호가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요 원호가 이 재어기를 하지 않으면요 주변에 막 새 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까지 던질 수 있다니까 얘가. 아니 은별아 너는 살 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저 키도니가 저기 뭐 다시 얘기나 해주겠니? 키도니가 최근에 전화 왔어요. 뭐라고? 은별 오빠 맞대요. 그럼 왜 너한테 얘기해? 야! 은별아! 내가 보기에는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야 왼팔을 봤는데 왜 너한테 전화해? 이거 핑계야 핑계! 야 너 지금 밥 비벼 먹을 때가 아니야 은별아! 작가님 희동이 처럼 떴어요. 왜 너 때문에 떴던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다 써야지 미련 없어야 연락. 나도 연락 안 된 지 꽤 됐어. 원래 연락 꽤 자주 하고 인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고 했는데 아는 여동생 때문에 아 왜 시비예요? 왜 희동이에게 갑자기 왜 꺼내요? 아니 전화 건 건 너야 은별아. 아니 이럴 거면 밸런스를 맞춰요. 이주씨한테도 이런 걸로 좀 겁 좀 줘요. 야 양갱이는 메뉴가 단일 메뉴야. 근데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뷔페가 되고 있어. 한 음식이 질릴락 하면은 신메뉴가 나와. 저 요즘 연락하는 남자 있어요. 오 신메뉴야? 아 이러니까 제가 남자 많은 애 같잖아요. 그렇진 않지. 무슨 너 혼자 올려치기를 하냐. 없는데? 뭘 남자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어떻게든 하나 구해가지고 썸 만들다가 까이고 그걸 반복할 뿐이지 뭘 봐나. 아니 아, 저 보내줘요. 왜 시비잖아. 왜 시비해요. 아 난 널 보내고 싶어. 근데 네가 자꾸 남자를 보내니까 문제지. 남자 안 보냈다고요. 시도니 저기 서울까지 보내버렸어 네가. 저 때문에 간거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희동이 오빠는 완벽했어요. 어떤 여자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오빠였어요. 희동이 뭐 괜찮지. 근데 보통 그 여자들 중에 나랑 사귈래 노예가 될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지. 저랑 사귈래요 뒤지실래요 이거요? 아 맞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지. 그거는 그냥 애교죠. 안 사귀면 뒤진다 아가? 아 그거 귀여웠는데 씨발 왜 안 넘어왔지? 아 그거는 진짜 울지마! 그렇게 어른에 주눅 들면 안 돼! 작가님 친구라고 믿기지 않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동희가 님들. 은별아 지금 네 방송 표정을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마약하면은 마약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마약이요? 표정이 뭔가 뭐야 이거? 왜요? 광릉이랑 연락하고 있다니까요? 그니까 그걸 체크를 잘해봐. 썸을 타고 있는 건지 그냥 네가 카톡을 보내서 그냥 답장을 하는 건지. 아니에요 나는 분위기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은별아
작년 12월에 시군도 그렇고 너는 늘 분위기가 좋았어. 근데 마지막 결과는 대기업을 버리고 타지역으로 도망갔어. 30년 동안 천안 살던 애야. 삼성에 다녔던 아이라고. 그 모든 게 정말 우연히 너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게 저 때문이냐고요. 아, 왜 원호한테 뭐라 안 해? 원호는 지금 몸 관리 못하는데 걔 살 존나 쪘는데. 아니 원호한테 내가 뭐라 하게 되게 미안한 게 원호도 사람이라 들어야 되는 욕 할당치가 있는데 네가 너무 과다 섭취를 시켜가지고 네가 씨발 요즘 모두 가게 인형 돼가지고 온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미치겠어요 작가님. 이런 돌을 스스로 멈출 수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작가님. 원호가 타격감이 좋아요. 아니 근데 조원호 이 새끼 내가 단톡에서 아까 부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답장을 하네. 야 너 이거 씻냐? 야 원호 대답했다. 진짜 마약하는 새 같아 씨발. 작가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씨발 해킹 당했나? 작가님 오 얘 대답 어 대답했다. 원호야, 카라미 오빠한테도 내가 물어봤어. 너래. 고소하래. 법정 싸움까지 가면 자기가 증인으로 서줄 수 있대. 맞아, 이 씨발놈아. 나야. 내가 가져왔어. 네 휴지거리 개썰더라. 우리 집에서 존나 쓰고 있어. 와, 이 발칙한 휴지거리. 휴지를 몇 번 걸었는지 몰라. 아, 개썰더라. 와, 확실히 달라. 원호야, 그래서. 그럼 반성회 열자. 싫어. 왜? 그래야 더 배덕감이 쩌니까. 아빠 훔쳤어요. 그 병원인 같은 휴지거리. 개 씨발 같은 휴지거리. 너. 뭐야? 존나 진짜 개 스토커 같아. 저게 단지 시비 걸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저게 사이코패스예요. 울면서 자책하러 가볼게 유유하면서 무표정 하고 있죠.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전화 끊어줄 테니까 원호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여보세요? 원호야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이 전화를 끊어! 난 쓰레기니까. 아! 아 제발 울거라. 나 진짜 나 쓰레기 나 힘들어. 내 존재 자체가 너한테 짜증나는 거야. 너한테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안 가. 오늘 저 안 가죠? 오늘 많이 내려온다. 많이 내려온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빨리 붙여. 빨리 붙여. 너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밖에 우리 엄마는 또 말. 지금 그치 그치 들어가.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비행 오네. 아 밖에 어머니 계셔? 아 미안해. 이번엔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오늘은 이제 좀 푹 잘 수 있겠니? 네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편안한 밤 보내렴. 네 그래. 여보세요? 어 원호야 이제 유튜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해줄래? 여러분 이거 수요하지 마세요 씨발. 나 지금 공급하고 싶지 않아요 씨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래 고맙다. 어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충분했어. 고마워.